반갑습니다.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. 여러분들 뒤에 보이시죠? 바다가 그냥 영구조망입니다. 앞에다가 뭐 여기다 20층 이런 거 칠 일이 전혀 없거든요, 여러분들. 지금부터 제가 이 이마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. 40% 정도는 평평해요. 마지막 끝에 부분만 약간 소나무가 있어서 개발이 안 될 것 같은데요.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다 활용도가 가능합니다. 바로 앞에 전봇대도 있기 때문에 전기 넣기도 용이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마을에 이제 수도가 있기 때문에 뭐 수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정을 하나 파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, 여러분들 출발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물이 궁금하시다면요,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신다면 바로 친절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, 소장님이십니다.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에 나와 있습니다.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. 농림지역,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 뭐 이렇게 등등 많습니다. 여러분들 예,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예, 면적 같은 경우는요. 8,300평이라는 거. 금액 보이시죠? 이 주변에 여러분들 뭐 엄청나게 관광지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아직 안 보입니다. 예, 어쨌든 개발이 되고 있답니다. 예,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닷가 여기 보이시죠? 예, 이게 이제 이 산 앞에서 바로 보이는 바닷가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을이 조그만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저쪽 편으로는 완전히 마을이 그냥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쫙 되어 있고. 그리고 이제부터 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요 부분인데요. 저쪽에 경계 보이시죠? 저쪽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단차가 조금씩 있으면서 쓸만한 옛날에 뭐 텃밭으로 사용했나봐요.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산소 있잖아요. 이것도 포함인데 여러분들 이거 구입하시면 이 산소까지도 다 이장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예, 산소 어떡하지? 이러시는 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차가 있고요. 여 위에는 또 평평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평평하고 예.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계단식 뭐 옛날 논처럼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너무 좋습니다. 앞쪽에 전봇대 보이시죠? 여기서 전기 빼는 건 쉬우니까 뭐 여기 갖다 놓고 여러분들 펜션 뭐 글램핑장 이런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앞쪽에 보이는 뷰가 진짜로 기가 막힙니다. 지금 뭐 해가 안 보이는데요. 거의 뭐 깜깜해 가지고 앞쪽에 이렇게 쫙 되어 있고 여기에 또 봉긋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고 이제 이쪽으로 쫙 시원하게 막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뷰가 너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요거 내가 구입하셔가지고
아, 나는 요거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봐야겠다. 그렇지 않으면, 아, 나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이 부분에 이런 조금만 다듬어가지고, 네,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평평한 부분이니까 다듬어가지고, 예, 집 하나 지어놓고 낚시를 하고 나는 힐링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도로랑 이 땅이랑 붙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정확하게 이거는 측량을 해봐야지 정확한 경계를 아는데, 일단 제가 위성 사진으로 봤었을 때 이것도 다 포함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포함이 돼갖고 저쪽 부분부터 쭉 해서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평평하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자, 보이시죠? 자, 여기서 이렇게 쭉 다 평평해요. 예. 네. 여기 옛날에 뭐 농사도 지으신 것 같아요. 깨도 막 심어져 있고 막 이런데요. 네, 이 부분 깨끗하게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, 너무 여기 위가 평평해요. 여기서 여기까지 단차가, 예, 한 1m 50 정도? 근데 이렇게 좀 따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평평한 걸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한 이유는요. 이게 말이면 여긴 평평해. 봐, 보시죠? 평평해. 이렇게. 이렇게 평평해갖고 이게 쭉 길게 되어 있고요. 여우에는 돌탐이 자자자자자 쌓여 있어요. 돌담이 쌓여 있고 그 위쪽 부분 또 평평하고, 이건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셨는 것 같아요. 표시가 딱 나는 게, 예, 이렇게 밭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구입하셔갖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저 위쪽 부분까지도 다 포함인데, 저쪽은 소나무가 있으니까 뭐 개발하기 좀 어려운데, 요쪽은 이제 잡목들이 많으니까 요거 싹 정리해갖고 이 부분 평평한 부분을 활용하고, 그 다음 위에 단 또 사용하고, 그 위에 단 또 활용하고, 이렇게 단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요거 활용하기는 되게 좋습니다. 다시 한번 더 그리고 강조드리면, 요쪽에 산소 있는 부분 여러분들 구입하신다면은 주인분께서 이장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, 예, 그거 산소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러면 얼마나 평평한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? 예,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구독돌이가 일하는 이유는요, 도깨비풀이 너무 많아가. 도깨비풀이 너무 많았어요. 와, 갔다 오고 나면 막 감당이 안 된다, 감당이. 자, 올라왔어요, 여러분들. 평평하죠? 자, 이 부분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. 도로 부분이 여기 있죠? 여기서 이렇게 제가 따고 올라오자 했잖아요. 이 부분 평평합니다. 전부 다 평평해요. 이렇게. 그리고 요 부분에 여기 돌담이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죠. 제가 한번 당겨 보도록 할게요. 요 부분에 돌담 있죠? 요렇게 돌담이 다 쌓여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요렇게 쌓여 있는 부분인데, 요렇게 널찍하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.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게 좋아요, 이봐. 요렇게 평평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. 그리고 이 땅에서 바로 내려다 보면은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인다는 거. 요런 이점이 있습니다. 여러분 주점하시고요. 아, 생각하시는 분들, 아, 이미 개발하기 힘든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요, 전화 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하게 어떻게 하는지 상담도 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일단 요렇게 쭉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갔던 부분 보이시죠? 여기서 또 2단이 쫙 되어 있습니다. 뒤쪽으로 널찍하게.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여기가 3단이에요. 그 위쪽으로 해갖고 평평하게 이쪽으로까지 전부 다 평평해요. 예, 여기 나무 보이시죠? 예, 여기 위에가 3단째인데 전부 다 평평해요. 그러니까 저 위쪽은 안 쓴다 생각하고 이 부분만 사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소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, 예, 다 정리를 해 준다라는 거,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, 활용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요렇게. 아, 좋다. 자, 요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. 늘 여러분들 이제 구독들이 영상 즐거운 부동산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예, 그리고 이렇게 매물도 주시고 현장 오면은 또 수고한다고 시원한 음료수도 한잔 주시고, 겨울인데 추운데 잘 먹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산을 내려가고 있어요. 우와, 도깨비풀 장난 아닌 게 붙었다. 자,
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도로를 지금 현재 물고 있고요. 여기 있는 땅인데 여기 첫 번째 단차가 있고 3단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. 첫 번째 단차만 해도 한 1000평 넘게 평평합니다. 예. 그리고 전봇대가 여기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좋고 만약에 여기다가 뭐 개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. 다른 사람한테 아, 저 수도 좀 빌려 쓰겠습니다. 하지 마시고 관정 하나 파셔 가지고 마음 편하게 쓰시면 괜찮을 것 같겠습니다. 뭐 글램핑장, 펜션, 그 다음에 뭐 나만의 공간에서 힐링하며 난 조용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축상담 매물번호 보이시죠? 주저 말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고흥에서 바닷가가 환하게 보이는 이면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